각 지역에서 선거 이슈를 다루는 시간 격전 이슈입니다. 오늘은 군산 강임준 시장의 돈봉투 의혹과 또 무주 황인웅 군수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최근 군산 지역 선거 이슈는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의 군품 제공 의혹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강 시장 예비후보는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장합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단 한 푼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김 도의원 예비후보는 앞서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강 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 시장 예비후보는 관련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김종식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무고죄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에 따라 진위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일부 청년들이 황인웅 군수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 군수 후보가 법적 공방을 다투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년간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군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은 임기 동안 군민 스킨십에 집중하며 재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 설명과 일부 논란이 됐던 국가 예산 활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6.1 지선 본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이슈를 선점하고 또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